되게 쉬웠고 거의 틀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아까 이제 이런 개념들, 인물의 반복적인 행위, 박을 타고 나와서 보물들 같은 거 나열을, 반복적인 박 타는 거 결과 나열,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, 가장 극적인 장면이잖아요. 홍보가 부자 되는 장면 맞잖아. 답 1번이야. 끝. 하지만 이제 여기 서술자 작중인물로 설정했다. 아까 이야기했지. 1인칭이야 이거 설명은. 근데 우리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. 그래서 안 돼. 전기적인 요소 있어. 선생님 이거 있다면서요. 근데 봐봐, 주인공의 영성, 흥부가 영웅적이야? 아니야. 자, 이 부분부터는요, 언어 부분이고, 언어는 지식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지식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, 문법 문제 어려워 보이죠? 근데 사실은요, 각 영역별 핵심 뼈대만 잘 세워놓으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기가 음음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. 음음 변동이란 건 말이죠. 가는 공간이동, 아까 우리가 봤던 10년을 경영하여 초로삼간 지어야 되니 공간이동 있어 없어? 없어. 그러니까 이 가가 여기서 이미 없어질 수 있었다는 거야. 가는 시어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. 한 칸, 한 칸, 한 칸, 가가 된단 말이죠. 여기서 가와 다른 18번 추론, 추론인데 추론 문제 겁먹지 마세요. 여러분 앞으로 학력평가 많이 풀겠지만 추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기본적인 사실 이해에 충실하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. 그럼 다시 추론을 한다는 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찾아내야 돼요. 14번 문제고요. 14번 문제도요.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우리가 품사가 뭐야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사, 형용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. 그랬을 때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 아니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고요. 3점이나 나왔어요. 이 문제는요. 의외로 답을 쉽게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나.